XSFM입니다. P-O-D-E-R-A 주름과 질감이 살아있지만 변형되지 않고 두꺼운 가죽 제품. 선명한 색상에 일반 명품을 웃도는 퀄리티의 가죽 제품. 황야의 1위 데볼프 제뉴인 레더. 지금까지 그래왔듯 당신의 자부심이 되어드리겠습니다. Devolf Genuine Leather. 첫 번째 사연을 바로 가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연 정승호 씨의 사연이 있네요. 네, 이분은 예전에 소개되었던 숙박업자신데, 네, 고객이 그 뭔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권력 중의 권력, 네, 배설 권력을 뽐내고 가는 바람에 고생을 하셨던, 네, 바로 그분이에요. XSFM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의 사연에서 손님의 배설 권력에 굴복했던 대기업 프락치 숙박업자 정승호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작년에 좋게 될 뻔한 이야기가 생각나 사연을 보냅니다. 네, 아, 또 오랜만에 정말 쓸모있는 생활 정보가 왔어요. 아, 그러네요. 네, 확인하십시오. 이게 요파시발로 세상을 바꾸었던 사연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네, 그중에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것은 바로 그거죠. 그 잘생긴 외국 남자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렇죠, 패매를 통해서 네, 외로운 똥멍청이 청취자들에게 이제 현금을 따내는 그런 사연들이 이제 점점 퍼져가지고, 네, 지금도 피해자가 있는데, 그렇죠, 대신 기사화는 많이 됐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정성호 씨 이번 사연도 어떤 공개 수배 같은 거죠. 그렇습니다. 빰빰빰빰빰빰빰빰 찾습니다. 때는 2018년 1월 스코틀랜드의 벤 바렛이라는 사람에게서 메일이 왔습니다. 12명이 방 6개를 4월에 열흘 동안 사용하려고 하는데 견적을 보내달라는 내용이었죠. 제가 잘 모르긴 합니다만 4월이면 비수기죠. 해요, 그렇죠. 네. 그런데 방 6개를 열흘 동안, 괜찮네요. 좋네요. 전체 객실이 10대 개인데 그중에 6개를 열흘 동안이나 사용한다니. 아, 가게를 거의 다 채워준다는 거예요? 단체 예약 플러스 장기투숙 할인을 팍팍 적용해서 자발적인 치킨게임으로 견적을 보내줬습니다. 사업 초보죠. 네. 큰 손님이 들어오면 시키지도 않았는데 숨만 쉬면 깎아줘요. 아, 숨을 예쁘게 쉬시네요. 이런 거. 처음 뵙겠습니다. 깎아드리죠. 저 그런 손 되게 좋아합니다. 스코티시. 마음에 쏙 드네요. 스코티시. 아, 스카치 브레스. 뭐야 그게. 그렇게 할인을 2중, 3중으로 먹여도 총액이 200만 원에 달하는 큰 예약. 이래서 깎을 수 있는 거죠? 어떻게든 잡고 싶었죠. 네. 또 한편으로는 노쇼라도 하면 피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보증금 결제를 요구했습니다. 원래 단체 고객은 보증금 먼저 나갑니다. 네. 그러자 벤은 이해한다는 듯이, 가로열고 기다렸다는 듯이 방법을 보내왔습니다. 보증금으로 150만 원을 먼저 결제할게. 신용카드 정보도 줄게. 그런데 우리가 계약한 한국 여행 가이드 업체가 있는데 거기에 돈을 200만 원 내야 해. 하지만 카드 정보를 여러 곳에 주는 건 보안상 위험하니까 너희 숙소한테만 공유해 줄게. 그러면 너희가 총 350만 원을 결제하고 150만 원 너희가 갖고 200만 원은 그 업체에 대신 보내줘. 그 업체 페이팔 계정을 알려줄게. 네, 페땡팔 계정까지 나왔어요. 네. 네. 왜 하필 나한테만 카드 번호를 알려주는지, 왜 하필 한국 업체인데 패땡팔로 돈을 보내라는지. 그죠. 한국 업체 대 한국 업체 거래일 텐데 이 결제 친구를 쓰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네. 한국에서는 보내라는지 등등 뭐뭐 하는지 뭐뭐 하는지에서 우린 이미 알 수 있죠. 그렇습니다. 보냈다. 문턱까지 왔어요. 보내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다음 문장은 이거죠. 모든 것이 이상해야 했지만. 만으로 끝나죠. 했지만. 정승호 씨가 이렇게 써주셨어요. 네. 큰 예약을 잡고 싶은 마음에 그런 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기 시작했겠죠, 당연히. 그 개인사업자, 네, 안승준 군도 저도 개인사업자잖아요. 네. 이 마음을 알아요. 고객이 크죠? 그럼 일단 고객이 크다는 걸 확인하는 순간 우리가 되게 혈류의 속도가 달라져요. 세상이 갑자기 더 예쁘고요. 그 진짜 신기한 거는, 그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내랑 같이 운영을 하잖아요. 그렇죠. 파트너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뭐 한데,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아내가 의심을, 왜 그런데 뭐 갑자기 그렇게 큰 돈을 어떻게 한데 이렇게 의심을 하면은 어느 순간 제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 그쪽 편에 서서. 아니야, 좋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사업은 똘똘한 사람이랑 해야 돼요. 내가 좀 욕을 먹더라도. 그러니까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뭔가를 설명하고 있을 때 스스로를 꼭 뒤돌아봐야 한다. 맞아요. 맞아요. 설명하지 않는 자신을 좀 건조한 당신을 늘 꿈꿔라. 질척질척되지 않고. 야, 정말 개인사업자의 삶은 질척되면 연속이에요. 그렇죠. 정성호 씨 이해합니다. 놀리긴 네. 놀리는데 이해해요. 저는 정성호 씨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벤이 사정상 비용 처리하려고 그러겠지. 벤과 중마고우가 됐어요. 네. 동양 친구인 것 같아요. 네, 스코틀랜드에도 가라형 수준, 가니형 수준 비용 처리 등등을 이제 다 그렇죠. 상상하고 이해한다는 듯이 막 팸에 보내고 네. 그래 네가 또 잉글랜드 사람 같은 양아치도 아니고 설마 잘해주겠지 이러면서 문제는 제게 패땡팔 계정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제가 아니라 행운이죠. 그렇죠. 네. 만약에 당신에게 있었다면 당신은 이미 네 무지가 건져 올렸습니다. 지금 내가 패땡팔을 안 써 은행 송금은 안 되니 회신이 왔습니다. 배는 살짝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네. 그러면 은행 송금도 돼. 그 업체에 웨스턴 유니땡 은행 계좌로 한국에서 안 쓰는 계좌가 나왔어. 한국 가이드 회사의 웨스턴 유니땡 은행 계좌로 보내라는 뜻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 회사가 현금 흐름이 어려운데 너희가 먼저 그 업체에 200만원을 보내주면 안 되겠니? 사정이 나아지면 바로 카드 번호를 알려줄게. 네. 아, 밴드 어느새 네. 중마고우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생면부지에 동방예의 지구에 있는 내가 아일랜드 양아치도 아니고 미스터 날 믿어줘. 미스터 정과 피를 낳는 형제가 돼서 지금 사정이 나아지면 카드 번호를 알려준답니다. 네. 왜 한국 업체가 웨스턴 유니땡 은행을 쓰는지 그렇죠. 왜 먼저 든지 왜 먼저 돈을 보내라는지 이상해야 했지만 두 번째 낳았군요. 눈앞의 단체 예약에 간절했던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해외 송금은 수수료가 너무 세. 이런 별거 아닌 문제들이 지금 네. 정승호 씨를 지켜주고 있죠. 네. 패땡팔 계정 없다. 해외 송금은 비싸다. 혹시 한국의 은행 계좌는 없니? 그러자 그 전까지는 거의 실시간으로 주고받던 벤의 메일은 갑자기 뚝 끊겼습니다. 한국 계좌를 물어보는 거겠지. 이해해 주기로 했습니다. 나의 벤이 그럴 리가 없어져. 나의 배는 친절하기도 하지. 한국 계좌를 수소문하고 있죠. 우리 할아버지가 6.25 때 참전을 했는데 실제로 그 페이스북 잘생긴 계정 사기 이런 사건에 대한 제보들 중에서 그런 얘기도 꽤 많았어요. 그래요? 참전 얘기를 해요? 이게 양인들이 그 한반도에 대해서 아는 게 전쟁밖에 없다 보니까 그렇죠. 우리 할아버지가 갔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예. 이해해 주기로 했습니다. 2주일쯤 뒤에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벤, 혹시 예약 계획은 어떻게 됐니? 어서 답장 줘. 외타죠. 엄청나게 외탑니다. 끈적, 끈적하다. 장마철 반지하 같은 느낌이에요. 90년대 R&B 같아요. 네. 솔직하고 끈적하기가. 하지만 벤은 답장이 없었습니다. 어느덧 3월이 되었습니다. 벤이 오기로 한 4월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벤을 기다리고 있어요. 네. 거의 애절하기가 이와이 신지의 4월 이야기 같은 영화를 보는 느낌이에요. 이와이 신지 영화 보고 난 다음부터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일본 말만 해도 슬퍼요. 그래서 정승호 씨는 이제 막 그 TV를 틀었는데 새벽에 막 나오면. 스코틀랜드 프리미어리그 축구가 나오면 막 슬프고 막. 네. 저는 다시 메일을 보냈습니다. 벤, 나 기억하니? 끈적끈적. 이러면 사귀는 거 아니라 그 예약하려는 거여도 체이기 좋네요. 진짜 사실은 벤은 진짜 예약하고 싶었는데. 혹시 예약 계획은 어떻게 됐니? 한국의 은행 계좌는 찾았니? 찾았니라는 표현을 정말 당신이 썼다면. 그래서 사실은 다 읽고 있을 때 찾는 건 또 뭐야? 애초에 없어 이 새끼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지만 벤은 역시 답장이 없었습니다. 다른 숙소를 예약했나 보구나 벤. 미안해 내가 너무 빡빡하게 굴었구나. 괜히 수수료 비싸다고 했나 뭐 이러시는 걱정을 하고 있나요? 그냥 웨스트 유니트 계좌 하나 팔걸. 런던 가가지고 팔걸.
아쉬움을 뒤로하고 할당해둔 4월의 객실을 비웠습니다. 아, 그때까지 또 오큐파이 해놨어요. 와. 예. 그렇게 벤과의 인연을 잊어갈지. 저희가 사용하는 예약 플랫폼에 공지가 떴습니다. 아, 이 업자들이 사용하는 인트라넷 같은 플랫폼들이 있죠, 다. 네. 예약하는 것 쓰는. 네, 그 네. 게시물들 중에 하나의 제목인 것 같아요, 지금 네. 게. 공지가 떴습니다. 혹시 벤 베럿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의 친구였던 거예요, 이 네. 스코틀랜드 사람은. 정승호 씨도 뭣도 모르고, 어, 벤이 결국 왔나 보지? 하면서 이렇게. 저 알아요. 이렇게. 내가 받을 수 있었는데. 내용은 터키의 여행사 담당자인 벤이 아 이민 갔죠. 네. 터키의 여행사 담당자인 벤이 거액의 예약을 진행하고 현금 흐름이 부족하니 결제 금액 일부를 보내달라고 한다. 놀라운 사실은 아무도 응답하지 않을 것만 같지만 세 개 업체에게 1,000만 원 가량을 요구했고 그렇죠. 여기도 한 350만 원 정도 지금 그렇죠.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네. 1,000만 원 가량을 요구했고 이미 300만 원은 뜯겼다. 그 정승호 씨와 동일한 멘탈의 소유자들 중에 패땡팔이 있던 사람. 그렇죠. 네. 혹은 아. 웨스트 유니땡 있었던 네. 거야. 패땡팔이 좀 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만. 네. 네. 그 웨스트 유니땡은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서부 협동조합 좀 되거든요. 서협. 서협 계좌가 하나 있다 내가. 네. 네. 이미 300만 원은 뜯겼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벤. 피해자가 있어요? 네. 다음 문장 이제 벤에게 보낸 어떤 애절한 편지죠. 네. 이거 에코 좀 저기 리버브 좀 나중에 잘 넣어 주세요. 아, 음악 넣고? 네. 벤. 벤. 스코틀랜드 사람이 아니라 터키 사람이었던 거니? 아니면 다중국적인 거니? 나는 스코틀랜드 메이트들과의 에일 맥주 파티를 꿈꿨는데. 너는 이런 사람이었니? 나는 믿었는데. 내가 페이팔 계정이라도 있었다면 내 돈만 가져갔겠구나. 네, 천만 다행으로 생각하던 중 올해 3월. 이건 몰랐네요. 큰 반전이네. 올해 3월 다시 벤에게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연락이 왔습니다. 벤은 잘 살고 있더군요. 네. 어디 사는지 모를 뿐. 잘 지냅니다. 혹시나 벤이라는 이름의 여행 에이전트에게서 연락이 온다면 조심하세요. 그는 당신의 지갑을 노리는 사냥꾼이랍니다. 정승호 씨, 당신만 빼고 다 알고 있어요, 지금. 네. 일단 네. 숙박업자들은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정승호 씨가 꼴찌에서 두 번째쯤 한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네. 뜯긴 분이 계시니까요. 그렇죠. 서협 계좌를 가지고 계신 분 중에. 당신이 페이팔이 있었으면 당신 첫 번째가 되었을 수도 있다. 네. 지금 누가 누구를 걱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또 쓰다 보니 길어졌는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XSFM 가족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네. 네. 근데 이것이 그 연대를 아는 진짜 이웃으로서의 시민인 것 같아요. 그 만 명 중에 9,999등이잖아요. 지금 저 정승호 씨가. 네. 뒤에 만 등을 위한 정보라도 나누는 거예요. 좋은 이웃이다. 네. 아 근데 좀 아쉬운 게 벤에게 다시 연락이 왔는데 네. 어떤 대화를 나누지 않고 그냥 그렇죠. 연락을 끊어버렸군요. 그러게 말이에요. 네. 에너지를 낭비하진 않으셨어요. 네. 하지만 지금까지의 정보에 의하면 벤은 터키 사람이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달 말쯤에 만나셨다. 지난달 말쯤에. 아니 벤한테 너 스코틀랜드 사람이 아니라 터키 사람이라는 얘기가 있더라. 이렇게 좀 보내보시면은 재밌었을 텐데. 그죠. 사실은 벤이 진짜 올 수도 있어요. 네. 에일 한잔 하자 그랬더니 라마단이다. 안 먹어. 네. 해외 여행을 준비하거나 갈 때 보면은 말이에요. 이게 참 대단합니다. 그냥 개인 대 개인으로 만나면 온 세계에는 착하고 친절한 사람 투성이에요. 근데 여행을 상품으로 엮어놓고 만나면 못된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참 어려워요. 그래서 여행과 관광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참 힘든 직업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네. 네. 정승호 씨 매우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똑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당신이 옆에 좋은 파트너가 있기를 그렇습니다. 바랍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 생각하셨을 거예요. 아직 안 망했다고?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이? 예. 조승우 씨 매우 감사드리고요.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에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